동지들, 저는 이민군 신문사 기자입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권군절을 맞으며 전군의 모든 중대들의 일식으로 보내주신 노래 반주 기능을 갖춘 DVD 녹화기를 받아하는 우리 병사들의 행복한 모습을 신문에 담고 싶어 지금 온화한 중대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기사 동지! 아니,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사 동지! 동무들! 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기다렸어요! 네. 지금 우리 중대 동무들은 기자 동지 앞에서 저조마다 먼저 노래 부르겠다고 요란합니다. 그래요? 네. 아, 그건 우리 중대도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중대가 노래 열풍으로 부글부글 끓겠구만요. 네. 네. 그 기제에 맞춰 노래 부를 생각하면 막 사기 납니다. 네. 먹이 쉬는 줄 모르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요? 시간이 가는 거 막 아까워 죽겠습니다. 네. 저녁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오, 병사들이 기다리는 시간. 네. 네. 기다리는 시간. 아니, 저 조 동무가 한 말 신문에 나옵니까?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요, 뭐. 예? 이름까지 딱 받쳐서. 맞나? 내 말 신문에 난다. 소환하는만요. 기자동지, 제 이름 김옥경입니다. 어, 김옥경. 네. 저 기자동지, 우리말 좀 써주십시오. 수자요? 그래, 이젠 그 기재를 모두 잘 다룰 줄 알겠지요. 네. 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몸소 강수까지 저지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원격길 어딜 누르고 어떻게 하면 몇 번째 어느 공목이 나온다는 거 이젠 모두 박사가 됐습니다. 모두 박사! 예! 모두 박사! 이야, 내 말도 써! 자, 이름 대주라! 병사 장기서! 네, 장기서! 거꾸로 하면 서기장! 어머나! 비사댕지, 저녁 시간에 노래 부를 생각을 하면 아무리 힘든 훈련이라고 해도 막 사기가 납니다! 노래가 힘이고 용기인데 왜 안 그러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 부르는 저가 되느냐, 박수저가 되느냐 하는 걸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오, 부르는 저가 따로 있고 이 박수저가 따로 있구만요. 예. 네. 그럼 우리 중대 교양실로 한번 가봅시다. 네. 저 기자 동지가 우리 사관장 동지가 좀 대주십시오. 그렇게 하자요. 자. 네, 뭐였? 병사 앞으로 갓! 청춘도 생명도 저국에 바친 병사의 노래 랄랄라 초! 섯! 자, 동무들 오늘 노래 반주 기능을 갖춘 DVD 녹화기는 내 동무들이 다 부를 수는 없고 오늘 사격 훈련에서 모범을 보인 고성시 동무와 리철준 동무가 먼저 이용하겠습니다. 부르는 저다. 난 박수저로구나. 박수 좀 잘 쳐달라. 잘해보자. 무슨 노래 부를까? 말해주리 병사의 사랑을. 저 70번. 아, 박자 좀 맞추라매. 동무가 틀리지 않아? 여고성시 동무, 동무가 틀려서 별이 하나, 둘, 셋, 끝. 경사가 고향을 따라라 사랑했는지. 아이, 마이크만 주면 뭐 가슴이 울렁거리지. 사랑하는 동지, 딱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딱 한 번이야, 이. 동사가 고향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왜 자꾸 올라가니. 동무가 내려가자는. 여보, 동문한테 가서 네? 연습 좀 더 한 다음에 마이크 잡아. 야, 상한장 동지. 아, 연습 좀 더 한 다음에. 송식 동무. 예. 아, 동문에만 부르겠네. 딱 한 번만 더 하자. 아, 다른 동무들도 기다리지 않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인민을 돕는 데서 언제나 모범을 보여서 인민을 돕자 교양판에 크게 소개된 최기철 동무 나오시오. 자. 내가 부르자는 건 아닌데. 기자님, 나와 같이 부르자. 또 부르겠대. 사장님. 이 동무 노래 잘하니까 한 번 더 불려도 돼. 노래 연습 잘해서 마이크 독차지해. 무슨 노래 부를까? 군민 아리랑. 저 79번. 국민들의 미동 나를 따리여.
아리랑 민지동이 한 마음 아리아리다 군비지 우리 모두 인민을 돕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의 참된 아들딸이 됩시다! 됐어! 자, 점수가 발표됩니다. 이야, 98점! 동무 박수 안 쳐? 98이 뭐 100점이야. 예. 자, 이번에는 영철 동무. 예. 어, 영철 동무. 어쩌야 뭐, 전 오늘 박수조입니다. 예. 아니, 승대 이름난 독창가수가 박수조라는 건 무슨 소리야? 예. 영철 동무. 오늘 사격 연습에서 량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 영철 동무, 아 그렇다고 주눅이 들었어야 되나? 앞으로 사격 훈련을 더 잘할 결의를 안고 부르라. 야, 사관장 너 정말 짜증나. 영철이 나 같이 부르자. 계속 또 부르겠대. 사관장 동지, 사관장 동지하고 부를래. 나하고? 나와. 사관장 동지. 무슨 노래 부를까? 저 116번. 오, 병사 소식 전해다오. 됐고 어중 7년대 칭호쟁 출리한 실탄 사격에서 우를 맞고 고향에 기쁜 소식을 보내겠습니다. 어머니 그는가에 웃음을 한껏 담고 기록하기는 우리 병사들을 미운애로 부르는 힘 있는 무기구만요. 맞습니다. 하여간 이 기재가 중대 온 다음부터 네. 중대 안에 혁명전당만이 더욱 차넘치고 공기가 더 밝아졌습니다. 공기가요. 예. 예. 어디 공기만 더 밝아졌습니까? 훈련 분위기도 더욱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 어디 훈련 분위기뿐이에요. 뭐 중대 안에 동지적 탄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어, 노래를 통한 동지적 탄압이 더욱 강화됐단 말이지요. 예. 네. 좋구만요. 그리고 나처럼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던 동무들도 이젠 모두 명가수가 됐습니다. 명가수요? 세상에 나서 밥솥을 뜰 때 처음을 맞들인 것은 아니 그 토장의 노래는 아직 누구도 100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조금만 더하면 되겠어요. 모두 들었죠? 기자 동지 정말이지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보내주신 이 기재는 우리 병사들의 친근한 길동무입니다. 병사들의 친근한 길동무. 그렇습니다. 기자 동지. 동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텔레비전 방송 무대에서 한 병사가 외치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만요. 예. 그럼 그 병사를 한번 들어봅시다. 던지네. 개로 앉은 속동을 잡았으나. 아니 이게 어디 개요? 고리지? 개라니? 아 고리야. 아 그저 개라니? 아, 고리야요. 아 그럼 다시 해보라요. 자, 아, 다시 해라요. 어머니 자. 빨리 텔레비 켜라. 아 네가 켜라마. 아, 자. 야, 오빠 없어지겠다. 오빠가 텔레비 나온대요. 뭘? 우리 용준이가? 예. 아니야 그게 정말이냐? 어? 아이고 요건 누가 켠? 제가 아무렴은 여 원격기보다 빠를까? 알더라고요. 아이고 새 방송원이로구만. 아유 잘났수다. 그럼 이번에는 중대 예술 서서 경연을 좀 크게. 어, 자. 경연하는 최고 사령관 농지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는 의사 진명준 동무가 나오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명준이로구나. 경사 김명준이다. 아니야 집에서 노래를 부르라며 천리를 뛰던 아이가 아유 이거 어떻게 된 거가 영준아. 어머니 수상관. 어?
아유, 멋있다야. 용준 동무가 이렇게 그다. 노래를 잘 부르는 걸 보니까 혹시 아버지가 예, 만수대 예술단이나 인민군 협주단에 있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 영감이 노래 배우래. 아니, 그것도 뭐 인민군 협주단 아니고. 아니, 객석에서 너무 웅성거리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말을 다 듣는 게 아니오. 그럼 혹시 어머니가 뭐 너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노래를 잘못합니다.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뭐 아버지 엄마 망신시키면서 그러니야. 아, 망신은 무슨 망신. 우리도 노래 연습을 잘해가지고 가족놀이 경연에 나갔잖아. 예, 그럼 어떻게 돼서 노래를 잘 불러서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 크나큰 기쁨을 드릴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부탁합니다. 예. 저 그것은 아 그것은 아니야 용준아, 엄나라 사람들이 다 보는데 머리를 들고 좀 크게 말하려구나. 크다, 크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잘 울렸겠습니까? 크다. 중대에서 서정인군에 참가한 제 노래를 다 들어주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전문대우 못지않게 노래를 소박하게 아주 잘 부른다고 하시면서 친히 재촌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니야 뭐 재촌까지. 아유 야 그래서 우리 병사들의 문화정서 생활을 위해 선풍금을 비롯한 수많은 악기들을 보내주시고 몇 명 안 되는 외진 초소에도 텔레비전이 잘 나오도록 은정원이 조치를 취해주신 경례하는 장군님. 우리 병사들이 노래반주 기체 사용법을 잘 모르시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다고 하시면서 친히 기체 사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기에 떠나신 우리 장군님이신데 이번엔 또다시 도저운 노래반주 기능을 갖춘 DVD로 가기를 전군의 모든 중대들에 보내주시오. 우리 병사들에게 혁명적 낭만과 열정, 힘과 용기를 안겨주셨습니다. 예, 정말 세계 군건설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병사들은 한갓 전쟁 수단으로만 보면서 그들에게는 오직 이 총과 폭탄만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 병사들을 생사를 같이 할 혁명동지로 굳게 믿으시고 핵탄보다도 더 위력한 노래 포성을 울려주시고 혁명의 나래를 갈아주신 분은 오직 나의 첫사랑은 음악이라고 하시며 노래를 제일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이십니다. 용준아, 그날 장군님 앞에서 부른 노래를 한번 불러버려무나. 부르겠습니다. 자가 우리 말을 다 알아듣소다. 그러게나 말. 그래, 무슨 노래를 준비했습니까? 저 축복받은 나의 삶,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예, 축복받은 나의 삶. 정말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축복 속에 사는 선군 시대 병사들처럼 행복한 병사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전 이 노래를 우리 중대 동무들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 꿈꿀 키워준 그 손길로 없다며 내 마음 날개 없는 새와 같으니 장군님 안겨준 따사로운 사랑이 나의 희망 꽃 피웠네. 아, 축복하네. 삶이여 나의 삶이여 나의 삶은 빛내준 꿈이여 장군님 꿈이여. 그것은 우리 병사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장군님 안겨주신 사랑의 노래, 운동의 노래. 그것은 병사들의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 충성의 노래, 맹세의 노래이거니 더 높이 부르자.